이 사주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명예서 기회생이 임신월에 개미일의 신유시예요. 그럼 이 사주는 명리 자체에서 일주는 수일주인데 금수가 많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토금수 종격 사주거든. 토금수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토금수 종격 사주의 골격은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미토에다 임묘가 됐어. 그렇죠? 그럼 대운에서도 목이 와야 되는데 그 문에다가 순으로다가 흘러버렸죠. 그러면 홍국수만 같다고 똑같은 사주는 아니다. 두 번째로 여자 사주에서는 관기는 있는데 관과 기는 있는데 재가 없으면은 남편이 갖다주는 돈이 없죠. 그럼 누구 복인가요? 내 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지가 공망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지가 공망을 우리가 거공이라고 한다. 거공. 거공. 앉은 자리가 공망이다. 그러면 신왕하냐 신약하냐? 신약하면 고향을 빨리 떠나라. 그럼 여자 사주가 선방에서 손을 이고 있다면은 그 일지를 뒤집어 놓은 운이 결혼 실패하는 운이에요. 그럼 언제냐? 그냥 쉽게 보면 일주를 뒤집어놓은 게 사금운이죠. 그렇죠? 사금 때문에 구금수 운이 오면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그랬죠. 직장에 있는 사람이 손운에 오면 직장을 떨어진다고. 이 사람은 44살에 직업은 요식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44살이라는 얘기는 손운입니다. 그런데 손운에 와서 약했을까? 손해를 봤을까?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 화방이나 중국에 갈 때는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일 치명타가 수방하고 목방입니다. 수방에는 붕토가 되고 목방에는 극을 받죠. 그래서 수방의 사금 대운에 44살이 손대운의 손소운이야. 응? 손대운의 손소운에서 요식업을 하다가 홀랑 망했다. 자, 이 사주를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시집 많이 가는 팔자로 남편 복이 없는 운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오늘은 불행을 연속했던 여인의 사주를 분석해보다. 많은 이별을 겪어온 김모모 여사. 상담을 하고 좋은 사람의 명국을 보면 인생사지가 매우 변화무쌍하다. 그럼 왜 그럴까? 우선 여기서 관이 아니고 귀입니다. 귀. 그렇죠? 그러면 귀에 종하려면 귀가 나한테 잘하려면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가 없죠. 그렇게 남편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자를 바꿔야 되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최소한도 3번 아니면 8번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바꾸면 낫냐? 중궁에 있는 관기는 10번 바꿔도 똑같습니다. 변두리 있는 관기는 바꾸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궁이 아닌데는. 그래서 중궁에 있는 관기는 바꿔봐도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볼 때가 이모년입니다. 우수경첩이 한파도 지나고 미물들도 놀라 잠에서 깨어난 경첩 지났다. 공원마다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힘차게 약동하는 시기에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자는 분명히 남편의 집과는 성씨가 다르다. 그러나 시집을 가면 주인이 되고 안방마님이 된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게 재물과 여자다. 남자는 여자는 관운이 좋다 하면 부귀를 위하며
명예도 권력도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공부를 하고 많은 서적의 주요 내용의 근본은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주를 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어느 때 운이 좋고 어느 때 운이 나쁜가. 운이 좋을 때는 잠 안 자고 뛰고 운이 나쁠 때는 좀 가다가 길을 서서 지나온 과거도 보고 앞으로 갈 길도 관망을 해보려고 사주를 본다. 자, 이 사주는 육수재운인 11살 때 부친을 사별했습니다. 그러면 왜 재운에서 부친을 사별할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6살 때 보면은 재운이죠. 재운. 그럼 재는 인수를 극해.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 연간은 이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화 입장에서 수가 오면 수국화되니까 아버지는 문제가 올 수 있어. 근데 어머니가 연지가 건궁에 있어. 그럼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이는 건궁의 세지로 구금이 흉신이란 점이다. 그 다음에 칠화 인수운에서 학교를 그냥 다니고 삼목운인 귀운에서 19살에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언제 실패를 했냐? 구금운인 24살에 손대운의 손소운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 구금이 오면은 구삼충이죠. 그럼 여기서 22살에 서른이야. 그럼 여기 25살에 나이가 나이죠. 그럼 구금대운의 삼목소운이니까 구삼충이 되니까 이때 25살에 결혼을 실패했다. 두 번째는 건궁소운인 태궁비화운에 29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남편한테는 자식을 못 뒀고 두 번째 남편에서 딸 두 명을 낳았으나 낳았으나 역시 그 남편도 자기하고 인연이 모질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39살에 재혼해서 이혼했습니다. 왜? 남편이 노름꾼이었다. 자, 보세요. 자, 삽목은 오토가 있어요. 그럼 편재죠. 편재. 정재가 아니고 편재입니다. 그게 무슨 방에 있습니까? 금방에 앉았죠. 그렇죠? 금방에 앉았기 때문에 돈을 따려고 왔다가 잘못하면은 경찰에 불려가고 잘못하면 매 얻어 터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주 보다가 중신 좀 해주쇼 하는 얘기를 종종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돌멩이 하나도 쓸만한 게 길가에 있으면 누가 늘름 집어가. 그렇죠? 그럼 남자가 직업 똑똑하고 돈 좀 있고 외모 괜찮으면 어떤 여자가 놔두겠어요? 과부댁들이 서로 주워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안 주워가는 남자를 뭐 할까? 밥 먹여주고 옷태임 입고 용돈 줘야 될 남자죠. 그러니까 없는 것만도 못하니까 골 아프니까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식상이 발달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된 여자하고 입씨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39살에 건궁의 소운에서 남편이 노름꾼으로면서 행망불명된 지가 3년이 조금 넘었다. 그 노름빛으로 친정과 본인에게 많은 부채를 쥐게 하고 떠났다. 그러나 시부모나 그 형제들도 연락이 없다고 한다. 팔자의 관기궁에 일간이 독립하면 남자 없이는 못 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일간이 있죠? 일간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남자 틈에 살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딸러 살려면 인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쥐기 때문에. 쥐신 같은 놈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인수가 있다면 이 칠화가
동처에 있다면은 남편이 잘하겠죠. 그 인수가 없으면은 말하면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후 이화운의 인수운에서 또 결혼했어요. 소운은 중궁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4살 연하로 부채를 대충 해결해 주었다. 요시복을 경영하다 손해를 보았고 현재는 쉬고 있다. 소녀와 관계가 공충을 하게 되면 유산과 수사를 여러 차례 받게 되고 현재 무엇을 할지 암담하다. 그런데 바로 이 사금 이와 대운이 오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는 인수죠. 그렇죠? 네, 인수가 되고 이게 인수 방해죠. 그리고 정기가 휴문을 달고 있으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은복 여기서 사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과 삼목과 이와여 안 도와주면 이 여자가 그냥 두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결국 동거 중인 남편은 아직 본부인과 이혼 정리가 되지 않았고 자식이 두 명이나 된다. 그 남자는 사업하다 실패를 하고 직업은 목수 일을 한다. 세 번째 재혼을 거듭하나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운명을 알면 행복이 절로 찾아온다. 갈등이 매우 심하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문의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가 44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4살이 여기 보면 1년을 지나면 또 사금이 오냐. 그럼 이 사람이 사금이 손이 무려 몇 년이면 8년이라는 게 와. 8년 오면은 이 사람은 살아갈 길 딱 하나야. 뭔 줄 알아요? 사금은 뭐냐면 칼이거든. 그래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자 일식집 한식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은 생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금 운에 올 때는 사금 운에 올 때는 어떤 형상이 오냐면은 구금까지 사구금이 다 동했어. 그러면 막내 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하라 그랬어요. 왜 막내냐면 요 자리가 태궁이죠. 막내 딸 자리죠. 여기 시지니까 딸, 시가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라. 남편은 둘러리로 봐주는 거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이 4년이 지나면 이 오토운이 오죠. 이 오토운이 오면 50세까지는 50세 이전까지는 내가 식당에서 먹고 살으니 앞으로 5년간 앞으로 운이 좋소. 그러니까 좋은 운에서는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요리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신당동에서 떡볶이집을 하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쓸 때 사금을 쓰냐 구금을 쓰느냐 목을 쓰느냐 활을 쓰느냐 금을 쓰느냐가 전부 다른 거예요. 내가 손이 금을 쓸 때는 살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목을 쓸 때는 사람들을 가꾸고 기르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유아원 이런 걸 해야 되고 활을 쓸 때는 홈쇼핑이나 컴퓨터 갖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장사를 해야 되고 술을 쓸 때는 유통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가서 하면 좋냐 하고 할 때는 여기 곤궁에 올 때는 내 집 가까운 데 살아. 감궁에 갈 때는 물가에 북쪽에 가서 살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하는 기간과 규모와 이런 걸 전하는데 이 사람은 비겁이 뜨기 때문에 비겁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비겁하고.